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처음 기술 선생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어른 됐을 때는 TV는 벽에 걸 수 있는 달력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제 그 벽걸이 같은 달력을 이제 말아서 없어지게 될 수 있구나. 상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를 현실화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TV 프리미엄 OLED 프로젝터를 맡고 있는 최혜석 책임입니다. 컨셉, 렌더링, 모컵까지 같이 진행을 했었고 제품 스펙 확정화, 런칭과 마케팅 제안에 참여했습니다. 롤러블 TV의 상담과 판매 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 얘기도 해야 돼요, 우리? 이후에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건 LG에다가 TV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 해도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TV는 과거 원시시대 때 모닥불의 변형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닥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듯이 현대 도시의 주거에서는 그 TV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그 같이 움직이는 불을 쳐다보듯이 TV 모니터를 쳐다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구심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만나봤던 고객들은 가장 많이 얘기하셨던 게 왜 이 집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뷰가 너무 좋아서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인테리어를 하면 벽을 바라보고 소파를 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TV를 봐야 되니까. 그 TV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TV를 안 보는 시간에 있어서 벽을 바라보게 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고 좋은 경험은 아니죠. 사실은 더 넓은 공간을 쳐다볼 때 사람들이 생각도 더 창조적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건데 TV는 사실은 TV를 켜면은 그 안에 무한한 공간이 펼쳐지긴 하지만 끄는 순간 벽이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 블랙몬스터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특히 왜냐하면 한 벽면에 크게 거실 정중앙에 액자도 아니고 검은색이고 큰 화면의 내 모습이 또 비치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그 뷰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소파의 위치가 바뀌면 인테리어 위치가 정말 모든 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벽을 바라보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을 때 정말 자신만의 공간을 더 즐길 수 있고 만끽할 수 있게끔 저희는 그런 삶을 좀 변화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박람회 CES에서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공개한 돌돌 말리는 TV. 그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존 몇십 년간 생각해왔던 TV의 방향이 이런 거였구나 하게 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시 입구 들어가자마자 저희 롤러블 TV가 이제 처음에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그런 전시를 보여드렸는데 그때 정말 많은 외신분들 그리고 방문객분들이 그곳에 되게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서 계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자리를 뜨지를 못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롤러블 보기 위해서 아침부터 줄을 서고 레드닷 같은 경우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IDA에서는 금상 거의 최고상을 수상할 정도로 좀 큰 영광을 안게 되었고요. 일본 어워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일본 산업 디자인 쪽에 있던 권위자들이시죠. 그분들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가는 둘째고 그거 어떻게 했냐. 감회가 어떠신지. 사실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태이긴 했었는데 조금 결국에는 그래도 만들어내는구나 약간 그런 뿌듯함도 있고 되게 다 감에 젖어서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었죠. 좀 힘들게 나와서요. 평택에서도 좀 그러지 않나요? 힘들었다고. 그렇죠. 상당히 힘들었죠. 주위에서 그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이제 휴식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는 지인분들을 만나면 너 아직도 그거 하니? 양산 제품에 비하면 다섯 배죠. 네. 1, 2년이면 끝날 거를 네. 지금 여기서 5년, 6년 이렇게 지나서 나온 거니까. 솔직히 저는 엔지니어다 보니까 이 제품이 진짜 신뢰성이 만족하면서 이 패널이
자연스럽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실제로 사전에 아까 선행 모컵을 만들어서 검증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개발을 하는 걸로 됐긴 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개발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했었습니다. 초반부에는 그 구동부 메커니즘이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왜냐하면은 롤러블 패널 같은 경우는 거의 종이 한 장 두께의 굉장히 얇은 OLED 패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죠. 기존에 평평하게 크게 또 만들기 쉽지 않았는데 그런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거는 거의 영화에서만 보고 상상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거를 물리적인 한계를 딛고 끌어올려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얇은 종이 위에 뒤에 비대한 메커니즘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갖고 얘를 지지하고 안정적으로 플랫하게 이렇게 존재하려면 어떤 매개체가 좀 존재했었는데 그게 두께를 가지면 사실 말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기 위해서는 뭐 김밥말이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야만 실제 자연스럽게 말릴 수 있었던 거죠. 사실 구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발하는 시점부터 양산 출하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평가를 진행했고요. 10년을 쓰면 한 33,000 회가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10% 마진을 더해서 36,000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던 것 같고 TV 자체를 이렇게 말고 올리는 이런 신규 메커니즘은 저희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얼마나 안정적으로 올리고 내리는 데 있어서 이 속도를 얼마를 해서 이렇게 동작을 시킬 거냐 이런 부분 좌우가 밸런스가 맞게끔 올라올 거냐 그러면 올라오면서 또 흔들림은 없을 거냐 그리고 구동하면서 소리는 나지 않을 것인가 충분한 힘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외부에 애가 매달려서 당기더라도 제품이 견고하게 동작을 하거나 안전하게 멈추거나 이런 기능들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도 배웠지만 사실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쇼장에서만 저희가 제품을 보여드리다가 이제 매장에서 고객분들을 직접 만나고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정말 설레었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리액션이 되게 좋으신 고객님이 계셨는데요. 뭔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감동이 받아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새로운 역사의 이종표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TV가 고정 형태의 사물에서 움직이는 사물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기술을 적용할 때 디테일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 들어가는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고 닫혔을 때 그런 사운드라든지 그 움직임의 속도나 이제 그런 부분 되게 세심하게 신경 쓴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이 롤러블도 저희가 딱 TV라는 이름을 짓고 싶진 않았거든요. 스크린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정말 고객들이 TV라는 고정관념이 좀 있잖아요. 그냥 딱 고정돼서 봐야 된다. 그게 아니라 좀 자기가 원할 때 사진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또 힐링도 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엔터테인먼트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좀 큰 범위의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그냥 브라운관 TV라고 하는 거는 3차원 상자였죠. 평면 사각 TV 이런 걸 넣으면 2차원 면으로 바뀐 거고요. 지금 롤러블 TV는 그 면이 사라져서 1차원으로 선으로 바뀐 거잖아요. 향후에는 그 프로젝션 TV는 점으로 바뀌는 거겠죠. 0차원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점점 사라지고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쓸 수 있고 그 얘기는 공간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인테리어적으로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죠. 이 제품의 가장 큰 의의는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제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물론 좋은 것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기업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혁신을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시도를 해서 그 남들과는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LG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해야지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개발하는 데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부서들의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이 제품을 제대로 한번 만들겠다는 열정이 있었고, 서로의 협업관계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답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답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